예. 이제 이번에는 우리 그 진도께 황구와 예. 그 일본의 그 아키다 견과 좀그 차이점을 좀 설명해 예. 주세요. 아키다는 65세 65가 나가고, 진도께는 50, 48에서 53이 나가기 때문에, 얘가 51이거든? 그러면 여기다 10cm가 더 커요. 크고, 다리가 더 길어. 일본께는 특징이, 일본 기준화, 아키다는 다리가 길어 보여요. 그리고, 이 우리 진돗개보다도 틀린 점이, 이 털이 짧아. 우리는 중장모라 그래서 털이, 이게, 뱃살보다는 등털이 두 배로 길고, 등보다는 꼬리털이 길어, 더두 배로 길어가지고, 2, 4, 6으로 나간다. 그렇게 표현을 해. 여기에 곡선이 있어, 곡선. 이건 소로 말하면 좌골뼈에서부터 약간 내려간다. 이렇게 진돗개는 표현하거든. 근데 일본께는 얘가 수평이야. 오히려 뒤가 높은 놈도 있어. 그래서 그 멋과 맛에 대해서 일본께는 우리나라 각으로 이루어진 민족이야. 그건 이 사람들은 어깨 뽕도 이렇게 넣기 때문에 일본 장군들 보면은 눈도 뭐 이래 째진 것처럼 일부러 올리고 그 계급장도 이렇게 V자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들은 옷이 우리 장군들 옷은 이렇게 곡선으로 한복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의 한복. 그분들은 그 일본 사람들은 어깨 뽕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각이 이루어졌어. 차에도 그렇고 그 윙카에도 그런 걸볼수 있어. 바로 그 민족성이에요. 일본께는 가만히 있질 않아. 이렇게 되면 뺑뺑 돌고 여기서 움직이고 뭐 그냥 막 난리가 나요. 얘는 점잖아거든. 하는 행동이 토종 진돗개와 틀린데 첫째 체형이 걔들은 60이다. 10cm 크다. 그리고 머리가 들었다. 머리 이렇게 들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귀가 자연히 들리는 거야. 머리 드니까. 우리나라 진돗개는 숙이니까 자연히 귀가 앞으로 숙은 거야. 그것이 틀린 점이고. 곡선이 있다. 여기 엉덩이 좌골뼈에서부터 약간 내려가고 꼬리는 똑바로 7, 8cm 올라갔다 좌나우로 가거든 진돗개는. 근데 걔들은 직각 그리고 다리는 뒤로 뻗어. 뒤로 뻗는 거 어떻게 표현하느냐? 쇳바퀴처럼 뒤로 우리가 100m 뛰어나갈 때 뒤로 이렇게 뻗는다는 거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된 것이 일본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건 시바나 기주나 아키다나 똑같이 뻗는다. 그래서 걔들은 머리를 들고 있고 눈은 째져야 돼, 걔들은. 눈이 째져, 삼각형이야. 하나, 둘, 셋, 삼각형. 그러니까, 우리 진돗개는 눈이 둥글어요. 붉고, 눈이 째지고, 걔들은 눈이 검어요. 그것이 확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일본개를 너무 많이 본 사람들은, 뭐 진돗개가 얼굴이야, 넓으냐. 안동 양반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예? 거기다 글을 올렸더라고. 어? 김정호 선생 책을 베꼈다. 베낀 게 아니고, 그 김정호 선생은 진도 고등학교를 나와서, 진도 농업박물관장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 쓴 글이 순수하고 훌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80년대에 국견협회로 시작해서 90년대에 국견, 대한민국 협회를 내가 창설했지. 국견회로 시작해서. 그래서 91년에 1회 전람회 할때 그분 책을 교본으로 삼아서 그분의 허락을 받고 책을 찍어 돌린 거지. 책을 팔려고 만든 게 아닌데 그분들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방했다. 모방한 게 아니고 그분 걸 따라하는 겁니다. 진도 출신이고 사실적으로 그분은 개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척한 게 아니고 내가 본 개가 이렇더라고 사실대로 묘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이어간다. 그래서 했고 어느 분들이 나보고 통구령, 갓구령, 후두령에 대해서 왜 당신이 만들었냐?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80년도부터 88년 올림픽을 위해서 우리나라 동물학 박사들이 우리나라 세 가지 형태의 얼굴이에요. 우리 신성일 씨하고, 남궁원 씨하고, 김일희하고, 얼굴이 틀립니다. 형이 틀립니다. 바로 사람도, 개도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이거 왜 뾰족하지 않느냐. 뾰족한 거 찾으면 일본 기주견은 거의 99% 뾰족합니다. 털이 없습니다. 우리는 털이 있기 때문에 갈기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털갈이 하지만 이게 나옵니다. 이게 털갈이가. 옆으로 호랑이처럼 나오는 게 우리 진돗개의 특징입니다.